감사드리겠습니다. 로열 박사님 계십니다. 무참해서 할게요. 아주 한 방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에 주셔서 우아하게 종을 사보면서 여행하는 엄마였는데요. 베트남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또 해외 가면은 꼭 보는 곳이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트남 사업을 한 8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긴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한 순간처럼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정말 기적 같은 이 대가가 어떻게 보면 꿈인가.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애터미를 친한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듣자마자,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네. 그리고 이제 이건 내가 할 거 아닌데 해도 안 될 거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무조건 이건 하면 난 성공 못하고 직업으로서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애터미 회사나 제품은 괜찮았어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안 써봤어도 신뢰라는 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생명고가 거기서 만들었고 뉴스에 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이 신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단단히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계획을 했어요. 계속 전화하니까 한두 번씩 오래된 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안 만나도 지금 소비자.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튼 만나자 약속을 잡아야지 뭐 전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만나는 게 만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계속 했더니 이제 한 군데씩 이제 생기면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 그 하이빈 그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보정 준비 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 이제 방법은 비슷하니까 이제 거기서 했던 것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에 한 건, 오후에 두 건, 저녁에 한 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전에 한 사람이지만 제 목표는 한 사람 중에서 4명이나 10명을 목표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더 싸게 쓰려면 이렇게 모르고서 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튼 얘기를 하면 이거는 써주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해서 미팅을 부른 소비자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근황 가면 안 되더라고요. 철저히 준비.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시작한 선배 스폰서들. 또 이런 이제 동영상 강의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방법을. 그럼 제가 거기 다 이렇게 해봤어요. 화장품 안 쓴다면 어떻게 해요? 뭐 빌려도 줘봐라. 뭐 채용을 해봐라. 뭐 막 이런 거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 생각을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 방법을 이제, 고민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간절하게 있으니까, 딱딱하게 생각하면 또 아이디어가 또 오더라고요. 아, 여기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막, 먹을 걸 만들지만 자꾸 안 보라니까, 이렇게 또 설명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관련해서, 또 이제, 예, 저희는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항상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석세스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종 대학교에서 온 데가 딱 한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위주로 대리로 가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안 가려고 되게 버티기죠. 그래도 집중을 하고, 굉장히 이제 결단을 하면서 매일매일에 그런 이제 만날 사람 쭉 체킹해가지고, 시대 많이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한 10명을 만나면 정말 2명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원리 숫자 많이 만나야 그 가운데 이제 환경을 나온다는 거 그거는 조금 경험으로 이제 터득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만나면 조금 손발이 힘들어요. 피곤하죠.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결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낫더라고요. 조금 힘들어도 많이 해서 벌써 취미인가 와 누가 한두 명이라고 설득하는 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은 없더라고요. 준비된 사람 있죠? 어느 정도 쫙 제시를 하면, 이거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찾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서 조금
일지를 썼죠. 자세히는 못 써도 그러니까 몇 년 만나고 어때 이게 핵심적인 거. 왜냐하면 세월이 자꾸 지나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게 그게 증상이 더 심해져요. 들면서 이러다 이제 항상 메모를 해서 세킹을 해서 그 전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마다 어떤 특징 어떻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자고 준비를 해서 만나니까 이게 내가 정말 하루에 열명 만나는 정말 한두명 정도는 소비자가 되는 것도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사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저희 그 경험에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까 이런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판매사를 못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미래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뭐 또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랜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이제 계획을 해서 만남을 이어가니까 그래도 내터미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배신을 출렁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행동을 하는 결과가 진짜 나와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자원이 10명 나오기까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막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집중을 하면 가겠다는 사람한테 한 번만 가겠지 이런 분들 한 번씩 나가. 그런데 그런 분들 데리고 처음에 성지사를 봤어요. 없었어요, 딴 데는. 거기 되게 불편해요. 잠자리도. 그래도 뭐, 거기 가야 돼, 성공한 거니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앉으려 해도 희한하게 자리가 없어요. 자서 앉을 자리가 없고, 근데 무조건 거기 데리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데리고 가면 이제 자석도 없고, 근데 진짜 낚시터에 해서 앉는 의자 있죠. 그런 의자도 막 들고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때는 조금 고생스러웠던 것 같은데 또 그게 되게 추억이더라고요. 재미있고 야 지금 이제 우리 하얀토텔 인천 거기 자주 왔는데 뭐 너무 좋아요. 거기서 아주 깨끗하게 식사도 레스토랑에서 또 토요일날 끝난 날은 돈가스 또 하게 주더라고요. 그 소민산 시절에 이제 또 경우에 보니까 쏠쏠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1년을 이제 정확히 보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제가 판매사가 아니라 팀장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오토 팀장. 오토 팀장은 좀 여기서 괜찮아요. 처음에 400을 시작했다가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한 1300까지 많이 나왔어요, 팀장이. 직급으로 등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토 팀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3년 차에 리더스쿨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3년에 또 1억 대가 다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저번에 없어갔거든요. 너무 이제 감사해서 야, 오래 살아야겠다. 빨리 죽었는데 해가지고 일단 운동을 안 하던 이제 앞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운동을 오래 신어서 그러는데 밑에가 이렇게 다른 걸 못 갔나봐요.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이 뚜껑신 거예요. 오른쪽 발목을. 그래서 수술하고 이러는 바람에 3년 오셨어요. 그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던 경험을 보면 조금 신경 안 쓰면 큰 어린 곳이 병원에 없어져 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랜 세월 한 것도 아닌데, 3년에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싹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발톱만 날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나 인도식이.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봤어요. 며칠을. 근데 이상하게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좀 조금 성장이 됐어요. 천만에서.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애터가, 네트워크, 연금점수도 이거 맞구나. 그래서 되게 큰 비전을 느끼고, 태어나고 나오면서 이제 더욱 열정이 생긴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성장이 되냐. 이게 이제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 같다. 그래가지고 또 막, 금방부터 3년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또 왔어요. 오늘 리더스쿨에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좋게 기뻤어요. 근데 이게 두렵더라고요. 들어가도 되는 건가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도 계시고 그저 70대 계시고 그리고 20대 아가씨 막 결혼한 20대 주선한 이제 얼마 다 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평범하지만 평범하신 분들 천재더라고요. 야 냄비가 나더라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얼굴 보니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정말 다 들어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비전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또 뭐 세월이 이제 또 막 이렇게 부르기를 나눠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사같이 지나가는데, 딱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또 생겼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래야, 너무 대단하다. 근데 지난 이제 5월달에, 문자가 딱 왔어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대에서 거의 10억까지인가요? 그래서 사업 이제 근근이 이렇게 탁구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나 진짜 이렇게 놀랐더라고요. 놀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크라운드까지 초대돼서 내가 사업대 연봉자가 됐을까. 지금 한 40년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저의 능력인가 했더니, 제가 물론 성실히 했던 거는 있어요. 뭐, 설명처럼 놀면서 판매사 팀장 이렇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성실히 한 건 있는데, 제가 네 가지 직업을 가져갔어요. 한 사무직에서 7년, 공부도 한 3년, 아이들 방문 학습직 교사도 3년, 그 하이빙이 10년, 한 23년인가? 그렇게 해봤지만, 한 번도 고소득을 해본 적이 없고, 엄청 많이 받은 거 있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땅이야. 그리고 이제 특징이 또 돈이 안 돼. 수입이 안 돼. 그럼 이제 멋진 인간관계가 남았냐? 뭐 없어요. 이것저것 남는 거고, 퇴직금이나 많이 받아요. 뭐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직업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 돈은 안 벌어야겠다. 해봤자. 허무하다는 단어. 그런 것도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 보면 저는 성공할 수 밖에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딱 올라타서 이제 열심히 같이 배울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가놓으려고 하는 거 이제 제가 들은 거 이제 비전 제시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 이게 소비자 관리가 하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딱 비전이 들어가고 또 이제 저도 처음에 7만 원부터 받았어요. 7만 원. 그래서 그리고 이 7만 원이 14만 원 되고 주급이 20만 원 되고 어떨 땐 주급이 70. 요새 주급이 500, 600.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7만 원 들어올 때부터 그 비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래요. 그래서 14년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은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도 얘가 뭔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에 어느 순간에 확 또 올려주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착 안내를 하면 넓게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또 비전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이제 그 직장 후배인데 겨우겨우 그냥 왔어요. 왔는데 피곤해서 계속 졸더라고요. 생각나가지고 일반 2일을 줘라. 그래서 아휴 폈다. 10만 들게 그 실망스러운데 너무 놀란 걸 들리는 소문이 그 친구가 막 에펠라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저.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비전 봤다고 세미나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일반 학교 와서 계속 정보밖에 없는데 비전을 봤으니까 잠깐 뺏던 적이 있었나 그래서 좋았을 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막 비전부터 소문하는 거고 그 세미나의 위력을 돌아도 와서 아 처음에 효과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일단 이제 이렇게 시스템 관리해서 저도 배우고 같이 듣고 뭐 그런 거는 크게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소비자 관리하고 비전 제시 적정한 데에서 사업적으로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크게 이루지 않았어도 오히려 제 수입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눈길이어지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안 보여주기도 하는데 필요한 나로 소비자가 이렇게 그런다 얘기할 때는 진짜 내가 별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비전 제시하면 이게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제 것 얼마 수익 안 되니까 우리 친구 거 야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익 안 된다고 그래요. 애터미 특징이 수익 안 된다. 아 됐나? 그러면 이제 내 거 얼마 안 되자 보여주면서 또 우리 스폰서 거 500만 원 박동철 단장님이 2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200만 원 받은 사람 제 세상에 있는데 놀랐는데 이제 제가 그저 주급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점인지 너무 노래고요. 제가 이제 한 번, 어제 이제, 네, 어제 얼마가 떴나 했더니, 10월 16일, 자가 9,500, 우가 3,000원 이렇게 떴어요. 포인트가. 그럼 이게 하루에 있다면 120만원, 그죠? 이게 얼마나 수목한다. 그럼 이게 주들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요새는 2,000대 2,000원. 요쪽은 5,000 넘어요. 요즘. 그리고 여기는 2,000, 2,000, 3,000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막 일주일 내내. 이러기도 하고, 하루 이틀 아마 이제 2,000, 6,000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부모님이 이래 옷이 이래 맞을까. 그렇게 막, 속을, 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엊그저께 오늘 팔려서 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식이 정말 본인이 이래 옷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힘이 높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제 모두들 이렇게 한쪽에 너무 놀랐어요. 9,500, 우리 3,200. 그렇다고 제가 뭐 배달한 것도 없고, 그죠? 뭐, 직업으로 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13개 이제 오픈했는데 다 했어요. 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저는 해외 사업은 꿈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좌측에 어떤 조선족 총각이 아, 사업 열심히 했는데 판매사 겨우 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 했는데 힘들다는 거야.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말이 조금, 한국 말이 섞여요. 그게 자꾸 무시하고 자극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딱 보내니까, 이게 중국어니까는 중국어로 뭐 SNS에 확 날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오픈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로얄 마스터 같아요. 나하고 비슷하게. 예. 월수 로얄클을 월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면서 큰 로얄클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초밥인데 되게 뭐 멋있게 다니더라고요. 막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막 비리도 월동 나이도 막 젊고 오버도 몇 개씩 하고 이런 분들이 막 자욱이 막 우수수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막 붙여서 회의에서만 놓는 것 같은데 아니요, 멤버십션 여기 어디 와서 상품도 안 하고 여기까지 꽂히면서 해외에 멕시코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꽂히면서 아직 이제 중국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두 번째 상황에서 확 넘어버렸거든요. 중국 뭐 이렇게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가 열리면 순식간에 좀 5천이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초창기 때는 정말 로얄 마스터 가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저를 로얄마스터 자리가 갈 수 있을까? 그 이제 그 어떤 남자분이 가더라고요. 그 소민사님 갔더니 그 당시 저 모험한 그분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로얄마스터 어떤 분이 이렇게 같은 데 지금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다 만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얄마스터 가면서 이렇게 쿠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온 가족이 저희 딸이들인데 그 아이 가족이 이제 지중해 그 크루즈 이제 스폰 타봤는데 딱 눈두개를 타봤어요. 눈두개를 로나 뭐 스폰 상대적으로 다녔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꿈꿈 내려 먹어 같은 느낌이더라. 그리고 4시에 마음처럼 해주더라고요. 무거웠어요. 그 이제 들고 다니는데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화가서 딱 가시면서 야, 정말 등이랑 이 시스템이 저처럼 평범한 정말 또 경제적 미래가 전혀 없는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 일밖에 없어요. 뭐 성실하게 아무리 해도 뭐 없어요. 기회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뭐 성공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위치도 처음에 바라보지도 않았고 근데 애터미를 써주니까 야, 편의사는 언제나 되지 않을까. 저 며느리 말해도 저거가 되면 노후 얘기죠? 부부가. 아, 생활이 되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안고 이제 시작한 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위치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에 깜깜하신 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보고, 야, 이게 너무나 진짜 멋진 일 같아요. 정말 그 많은 신용 불량자들 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회장님은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내가 지금 못 보지 않는 거. 그래서 먼저 내가 돈 벌려는 것보다는 먼저 저 상대를 이렇게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만, 저는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회장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말 잘하는 데는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되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이번에 이게 수입이 안 돼야 이게 정상에 가서 생각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꾸준히 써주는 게 뭐니 이게. 네트워크 원래 써주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꽂으면. 저도 이제 아미나 유스키나 이런 거 부족화 됐어요. 소비자 되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게 들어가면 좋은 것 같더라, 제 분이. 근데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못 써요. 뭐 이렇게 너무 막 그게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근데 애터미는 제가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동료를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 말씀이 정말이 다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한동안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내 길거리 지켜보니까 그 이상이시더라고요. 말하고 진짜 행동하고. 그래서 그때 꼭 기도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회장님 사모님 소탕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애터미는 이제 정말 야 이게 되겠어? 막 그러는 거 이미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정말 환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 애기가 어려서 못하겠다 그런 분 있고 또 한 분은 애기 때문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신생아가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은 신생아를 중국인의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일본에 사시는 분 여기 한국까지 세미나오면서 결국에는 미란가서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사람들은 다 애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좀, 아이들 뭐 한참 학생도 있지만, 그냥 뭐, 일단은 팽개치고. 일단은 내가 성공해야 아이들도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걸로, 진짜 제대로 못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너무나 진짜, 말을 잘 풀고 나서, 야, 그 내가 가장 좀 행복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또 이렇게 마산에 와서 스타일을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굉장히 아주 리더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이제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 아주, 그리고 한 분 한 분도 이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또 이거 사업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서로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장점만 보면 되고, 나부터도 단점이 참 많은데,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근데 나의 단점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점, 막, 스트레스, 그런 단점이 보면, 예전에, 그러고 이제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고쳐질 걸 기대하는 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냥 장점만 보고, 넘어가지면, 나중에 그분이 깨지고 조금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리스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보는 건데, 이 작업을 깽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작업을 만든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1억은 정말 사업할 때 있어야 되는데, 내가 1억이야. 몇억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걸, 대가식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자격증 딴다. 자격증 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고백고백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어려움도 하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끝까지 움직이면서 함께 하신다면, 다, 저처럼 어려운 마스터 못 오실 분은 제 눈에는 한 번도 안 계시고, 다 그 이상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시간 조금 5분 초과한 것 같은데 네,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